현재 교회 학교 중고등부에 출석하는 학생들의 84%는 부모님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이게 뭘 말해주는 것일까요?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로 잘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면을 말해주는 것과 동시에 뒤집어 말하면 부모님이 믿지 않는 가정의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주 어렵다 하는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서 자녀로 내려오는 이 종적인 전도는 잘 되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믿게 되는 이 횡적으로 퍼져나가는 복음 증거는 아주 어렵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말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고 있는 당신들이나 믿으라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의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신앙에 관심도 없고 또 어리석은 사람 취급하는 그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왜 오늘도 여기 있나?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있나? 바꿔 말하면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왜 이런 세상에 살면서 남들은 다 그런 거 안 하는데 당신은 유독히 그렇게 먼 예배당까지 가서 혹은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애를 쓰면서 왔다 갔다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은 영락동산에 가려고요. 이렇게 대답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천국 가고 싶어서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서라는 대답이 틀린 겁니까? 맞는 겁니까? 맞는 거죠. 맞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천국이 당장 내일 갈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 가긴 가겠지만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아득히 먼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급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 그걸 위해 가지고 이렇게 수십 년을 시간과 정성을 쏟는 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본성이 어때요? 당장 코앞에 다가온 기말고사 준비도 안 하고 놀고 지냈던 게 우리들인데 코앞에 있는 것도 다 준비를 안 하면서 수십 년 후에 있을 거를 위해서 지금부터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 준비하는 게 조금은 이상하지 않으세요? 더군다나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불확실한 그 까마득한 미래를 위해서 당장 눈앞에 확실한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쏟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말이 맞긴 맞는데 조금은 막연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복을 받으려고 믿는다고 말하죠. 여러분, 그게 맞는 대답일까요? 틀린 대답일까요? 틀린 대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너무 복 그러면 좀 약간 이상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분명히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뭐 저부터가 복을 많이 받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조금은 설득력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변에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복을 못 받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보면은 뭐 이렇게 다 잘 되지 않고 어려운 일이 많고 어떤 사람 말하기를 교회 다니면서 더 어려워졌다고 그런 사람도 있는 터이고 보면은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다 이 말도 조금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또 어떤 분은 이러죠. 아유, 교회 다니면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교양도 쌓고 착해지고 봉사도 많이 하니까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죠. 물론 그런 면도 있죠.
그러나 이것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몇십 년 다니신 분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착해지셨어요? 아니면 독해지셨어요? 글쎄요, 교회 다닌 지가 몇십 년 돼서 내가 착해졌나? 잘 모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뭐 봉사한다. 여러분, 그건 교회 아니더라도 그런 봉사하는 데가 세상에 많아요. 뭐 꼭 교회에서 설교를 듣지 않아도 좋은 책 많이 읽고 그러면 교양을 쌓을 수도 있고 봉사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건 좀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바보 취급당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왜 꾸역꾸역 예배당에 오고 왜 이렇게 예배드리고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일까? 여러분, 궁금한 생각이 드니까 이제 성경 말씀을 보는 건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어땠을까? 그때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 이제 그걸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갈릴리 근처를 다니시면서 이렇게 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오늘 본문 7절에서 12절까지 앞부분에 보면 남쪽에서는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는 두로와 시돈까지 그냥 요단강 건너편 이둠에 할 것 없이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큰 무리가 왔습니다. 그럼 그들은 왜 왔느냐? 예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온전케 하시니까 애워싸 밀면서 예수님의 몸에 손이라도 이렇게 한번 대볼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겁니다. 복 받기 위해서 오는 거랑 비슷하죠. 건강에 복을 받고 뭐 그러려고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두 번째 단락인 13절부터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13절부터도 몇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앞에 부분하고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우선 앞에 부분은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13절 이후는 딱 12명 제자들만 등장하죠. 결정적인 차이는 앞에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몰려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 13절 이후는 예수님께서 오라고 부르셔서 온 겁니다. 자기들이 온 사람들하고 불러서 온 사람들하고 이게 전혀 다르잖아요.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이 알아서 모여든 사람들의 온 목적은, 그들이 예수님께 온 목적은 병도 고치고 뭐 그러려고 온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르신 목적은 뭐냐? 그게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전에 제자와 무리를 비교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눌 때 한번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12명을 부르신 목적이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가지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먼저 언급된 게 있죠. 다시 말해서 전도도 중요하고 귀신을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그 앞에 한 가지 나오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가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께 갈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람이 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제자의 사명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돌려서 물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쉽게 이해하려면
부부 사이를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제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물어봅니다. 이복에 자네들은 왜 결혼하려고 하는가? 그러면 예, 오래오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같은 무덤에 묻히려고요. 그래서 결혼하신 분 있어요? 없을 거예요. 나는 나랑 같이 묻히고자 하는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묻히기 위해서 결혼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는 봉사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돈도 벌고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내가 누군가를 봉사하고 싶은데 그 대상이 되어주실 분, 이래서 결혼하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멋진 사람, 능력 있고 재주가 뛰어나고 아주 뭐든지 잘하는 사람의 덕을 좀 보려고 거기 좀 기대 살려고 그래서 결혼합니다. 그런 사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새요. 그렇지만 그래서 결혼했는데 그 품이 넓고 따뜻했나요? 막 거기 가시가 있고 결혼한 걸 평생 후회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것도 결혼의 목적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왜 결혼하려고 그러냐? 정답이 이거예요. 우리 둘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있으려고요. 여러분, 그게 정답입니다. 정답. 함께 있으려고 결혼하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그녀이든지 그에게 물어보세요. 왜 나랑 결혼한 거야? 당신이 밥 잘하니까. 그럼 꼬집어줘야 돼요. 밥 잘하기 때문에 결혼했으면 저 식당 아주머니가 훨씬 잘한다. 결혼의 목적이 뭐냐 하면 사랑해서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함께 밥 먹고 함께 미래를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든 걸 하는 게 그게 결혼의 목적이지 나머지는 아닙니다. 며칠 전에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아내가 젊어요. 그런데 뇌출혈로 인해서 이게 쓰러졌다 일어나서 걷는 게 좀 불편하고 이 손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잘. 그래서 오른손은 되는데 이 손을 막 이렇게 펴지지도 않고. 근데 그 남편이 같이 왔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무심하고 챙겨주질 못해갖고 별거 아니라고 늘 넘기다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자책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이제 약을 뭐 처방을 받았겠죠. 그리고는 이제 돌아가는데 그 걸음이 불편한 아내를 남편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부축을 해서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여주는데 가슴이 짠한 거예요. 저 두 사람이 서로 다른 환경에 태어나 각자 꿈을 가지고 성장을 해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한 사람이 지금 약해진 거 아닙니까? 근데 부축해서 같이 가잖아요. 함께 하잖아요. 아, 바로 저거야. 저게 숭고한 아름다움이 아닌가. 감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부부가 된 것의 생명 아닙니까? 나머지는요, 다 그 다음에 그냥 저절로 따라 나오는 겁니다. 이래서 이 두 분이 집에 갔을 때 아내가 불편하니까 남편이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도와주고 이 봉사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죠. 또 아내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남편이 돈도 벌어오고 뭐 이렇게 하면 그게 그 넓은 남편의 품이 아내에겐 복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떠나면 같은 무덤에도 들어가는 것이지 그건 그냥 따라오는 결과일 뿐이지 그거를 위해서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같은 무덤에 묻히려고 결혼하거나 봉사하려고 결혼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핵심은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반대를 생각해 보세요. 결혼했는데 별로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남편이 아주 능력이 많아가지고 의무감에서 생활비도 많이 주고 일하는 사람도 보내서 편히 살게 해주고 선물도 많이 보내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한 명씩 죽어서 다 같은 무덤에 들어갔다 칩시다. 그런데 살아생전에 사랑하지도 않았고 남편은 바깥으로만 돌고 집에도 안 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아내가 행복한 아내였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게 다 갖춰져 있어도 함께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아내나 남편은 불행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당을 수십 년 다니는 이들 중에도 이 실패한 부부처럼 사는 이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예배당에 열심히 오지요, 봉사도 많이 하지요, 헌신하지요, 다 하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도 취약해서 그냥 주님을 몇 달에 한 번 만나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바보 취급 당하면서까지도 믿고 있는데, 시간과 정성을 쏟아가면서 믿고 있는데 정작 주님과는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결혼하긴 했는데 같이 살지 못하는 부부처럼 주님을 믿어서는 안 돼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이후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다니고 다 함께 했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 성도들 안에 풍성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내가 죄가 많거든요. 그래서 죄 씻음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어요. 이 대답은 어떻습니까? 아주 정확한 대답 중에 하나죠. 그러나 그렇게만 대답하면 조금 아쉬워요. 왜 그러냐 하면 주님과 사랑하여 함께하면 죄 씻음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옆에 데리고 있으시겠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너 나 사랑하냐? 나랑 같이 있고 싶으냐? 근데 네가 더러운 거 너도 아냐? 그럼요, 주님, 저 시커먼 죄인이죠. 이리 와라. 내가 씻겨서 깨끗하게 해주고 나랑 같이 있게 해주겠다. 여러분, 죄 용서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맞긴 맞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그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용서도 안 하시고 함께 있는 예수님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제 우리가 몇 가지 마음에 새길 게 있어. 첫째는요, 신앙생활의 목표를 다른 데다 두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데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실패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내 몸이 예배당 안에 있든지 예배당 밖에 있든지 그 시간이 낮이든지 밤이든지 혼자 있든지 여럿이 있든지 형편이 어렵든지 쉽든지 여유가 있든지 공공하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이런 데 상관없이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의 삶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한 청춘 남녀가 얼굴에 막 행복한 기쁨이 넘치면 사람들이 무슨 좋은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행복한 이유가 대궐에 살기 때문입니까? 궁중 요리를 매일 먹기 때문인가요? 그게 아니라 함께 있으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런 거 옛날에 다 해보셨죠, 그죠? 함께 있으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단칸방에 살아도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 여러분, 이걸 예수님과 사이에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속에서 힘이 솟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힘의 원천이 되시고 어떤 상황도 이겨나갈 수 있게 되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 그런 삶의 목적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행복한 성도가 돼야 되고요, 찬송을 부르며 기뻐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왜 그렇게 어려운데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당신은 모를 거예요. 주님과 내가 신혼이거든요. 주님과 내가 함께하거든요.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에 생각할 것은 이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함께하는 게 내 신앙생의 목적이라면 주님과 나를 갈라놓는 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다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이에 사탄이 역사했고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주님과 그들이 쫙 나뉘어지는 순간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사탄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벌리려고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그 속에 역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눈길을 돌려 다른 것을 보는 순간 사탄은 그 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멀어지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하는데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주님과 우리 사이에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을 보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늘 눈길을 우리 주님께 고정하고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부부가 살다가 남편이 아내가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색안경 끼고 보기 시작하면 벌써 틈이 벌어지잖아요. 누가 뭐래도 내 남편 나는 믿어요. 내 아내를 나는 끝까지 믿어요. 이렇게 신뢰하고 사랑할 때 틈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 어떤 사탄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져 가시니까 제자들하고 떨어지잖아요. 이제는 함께할 수 없게 돼서 제자들이 큰 근심에 빠졌는데 주님께서는 걱정 말라고 하면서 그래도 함께하는 방법을 새로 주셨죠. 그것이 성령님께서 임하여 오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눈으로 보였다면 성령님은 눈으로 안 보일 뿐이지 똑같은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시자 그들이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자 주님과 낮이나 밤이나 함께하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끝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이 그거는 무슨 뭐 환상 보고 방언하고 뭐 이상하게 뜨겁게 뭐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언제나 모든 순간에 우리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모든 이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창궐해서 내일부터 새벽재단도 문을 닫고 금요기도에도 다시 못 모이고 정규예배 여러분이 오실 수가 없고 텅 빈 예배당에서 혼자 설교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온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왜 이래요? 이렇게 이제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괜찮다, 괜찮은 거야, 어떡해요? 영락교회 성도들 어디 있던지 내가 함께 있을 거니까 괜찮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몸으로 예배당에 못 오셔도 가정에 계시든지 어디 계시든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괜찮을 줄로 믿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주님과 신혼여행을 떠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데이트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두 주 후든지 세 주 후든지 언제든지 다시 만나시걸랑 얼굴에 기쁨이 막 넘쳐서 만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신혼여행 갔다 왔어요. 다윗처럼 아침에 눈 뜰 때도 주님으로 만족하고 밤에 주님을 통해 교훈을 받고 주님이 항상 내 오른편에 계시니 내가 요동치 않겠다고 그냥 주님과 함께하고. 여러분, 이 시간 이 강단에 우리 주님이 같이 하시고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다면 어떤 코로나의 공격에도 우리 믿음이 흐트러지는 게 아니라 더 강화될 줄로 믿습니다. 더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암울한 시기를 살고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영락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늘 더 같이 있고 그런 삶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 그동안 너무 바쁘게 뛰어다니고 뭐 봉사한 또 무슨 일한다 이러면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늘 주님 생각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체험하고 맛을 보고 즐기며 살 수 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가 되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사모하시기 바라고 말씀대로 365 열심히 읽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모이지 못해도 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